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는 여기 오늘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엘프의 숲이자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유명한 플리트 비체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지금 하늘에 좀 구름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기온이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이동하는 길은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플리트 비체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런 곳이고요. 근데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숲이 울창한 모습 이런 걸 구경하려면은 거의 한 7월, 8월 이럴 때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2024년 3월 30일이고 어쩌면은 지금 갔을 때 숲이 아직 조금이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리트 비체까지는 대략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암튼 그러면 오늘도 오늘의 퀘스트 지역을 향해서 힘차게 부지런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초록색이 많으니까 힐링이 뿜뿜 되는구만. 에너지가 쭉쭉 차는구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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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고 좋다. 여기서 또 바이커들이 하이 하이. 이쯤에서 추타임. 골드용에다가 텐덤에서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네. 헤이. Hey. 예, South Korea. 오, 나이스. Are you going to Plate Beach? Yeah. Take care. Safe trip. 역시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지만 그래도 좋다. 차한가 95짜리 여기는 이제 1리터에 2200원입니다. 아, 드디어 점점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Hello, number 3. Thank you. 오늘은 여기 숙소 체크인하고 바로 또 이제 기어 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 hello. House Stepanak. Yeah. I have a reservation. Okay. Can I park my motorcycle? Just come up on the side of the house, go back down 100 meters, and you can come up. 아, okay. Yeah. 지금 여기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결국 다시 내려간 다음에 저쪽으로 올라오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세우면 되겠구나. You came from Korea with the bike? Yes. Nice and a long drive. Yeah. And you're alone? Yeah. How long did it take you to get here? 223 days. 223? Yeah. Nice. Huh. Thank you. Yeah. There's a Wi-Fi password. Oh, yeah. Coffee, tea, if you drink, you can. Do you need a restaurant? Or? Restaurant? Yeah, for dinner, for eating something. How much is it? No, we don't serve food. There is a restaurant down here. Ah, yeah. Here? Yeah. Where is this big red roof? One restaurant? Ah, yes. And then a little bit further down, there is a hotel and a restaurant next to each other. Ah, yeah, thank you very much. So there's the two restaurants where you can have dinner. Ah, yeah.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나침, 나변, 나샤. 여기 발코니가 있어서 경치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는 1박에 58,000원이고요. 전 여기서 1박만 하고 내일은 또 다음 게스트 지역으로 넘어갈 겁니다.
방금 여기 숙소 체크인 완료했고 저는 이제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플리티비체 공원으로 갑니다. 오늘의 숙소에서 플리티비체 공원까지는 대략 6분.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경찰이 그 과속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있는데 대충 봐도 진짜 그 나무가 울창한 그 모습 보려면은 여름에 와야 될 것 같아. 아, hello. Where can I park my motorcycle? Where can I park my motorcycle? I don't know. Just go around and go away. So we don't park here. So you're going to a pretty bea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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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just stopped here and we just continue. Okay, thank you. We don't know where is the parking. Okay. 이제 여기 입장 티켓을 사러 가야 되는데 여기도 그 지난번에 갔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랑 마찬가지로 하루에 입장 계획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가서 못 살 수도 있는데 유네스코. 아, hello. Can I buy ticket? One. 입장료는 10유로. 못 들어갈 것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티켓 샀습니다. 아, 근데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잠깐 갔지만 아, 바람이 너무 분다 이거. 나무가 너무 없어. 나무가 다 헐벗고 있는 나무들밖에 없고 그 엘프의 숲, 뭐 아바타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야 이건 미지야. 와우, 이걸 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드론 못 들어오긴 하는데 드론 괜히 갖고 왔네. 와우. 와우, 물 엄청 맑은가 봐. 이거 물은 지금 엄청 맑은데 엄청 차갑습니다. 와, 바람 장난 아니다. 한 줄로 가, 한 줄로. 야, 왜 건물 다니면 나는 피할 데가 없잖아. 비록 아직은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약간 상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자연 힐링 그 자체. 어쨌든 이쪽으로는 더 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크로아티아의 플리티비체 국립공원은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 산책로가 더 있긴 한데 힘들어가지고 다음 퀘스트 스팟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마다 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입장 티켓을 사서 굳이 입장 안 하더라도 오토바이 타고 뒤로 삥 돌아서 가면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나나만 먹으면서 버티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너무 배고픈데. 역시 바나나는 카레빵을 대신할 수 없다. 여기는 일반 관광객들은 모르는 숨겨진 길입니다. 와, 일단 이게 여기서 보는 거는 입장료를 안 내도 공짜다. 이제 그 다음은 저 폭포를 위에서 볼 수 있는 또 숨겨진 스팟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역시 이게 오토바이 여행하면 이러한 히든 퀘스트 하는 곳,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이거 뭐 어디선가 이거 엘프가 튀어나올 것 같은. 하이 하이 하이. 맞아, 근데 여기도 그럼 여름이 오면은 나무가 엄청 울창할 거 아니야 이거. 아, 여름에 올걸. 일단 바이크 여기다 세우고 이 길로 가면은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짜잔. 여기 플리티 비치에 백도어를 뚫었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 확실히 여기 나무들이 초록초록하게 막 울창하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꼭 여름에 오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를 먹어도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완전 안 익은 초록색 바나나 그런 정도여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폭포를 앞뒤로 봤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플리티 비치의 탐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뭔가 경찰이 많네. 하이 하이. 여기 약간 디아블로 액트 1 느낌인데, 어디서 이게 뒤틀린 어미가 나올 것 같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예전에 여기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하이 예전에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쓰다가 지금은 버려진 공군 기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엔 지금 버려져 있는 비행기도 있고 지금 안 쓰고 있는 활주로도 있어가지고 활주로를 제가 달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군사기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방문도 안 되고 뭐 촬영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그게 가능해서 왔습니다. 어? 여기 있다. 버려진 비행기. 이건 더글라스 C-47B라는 비행기고요. 주요 부품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간 이렇게 흔적을 이렇게 남겨놨고, 보통 이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네. 프로펠러는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실제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공군이 쓰던 비행기.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이제 이게 공군 파일럿이 앉았던 곳. 여기 근데 엄청 불편한데? 앞에도 안 보이고. 신기방기합니다 진짜. 그럼 저도 여기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도란맨 왔다 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비행기만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면은 예전에 실제로 쓰던 젤자바 에어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공군 비밀 기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 좀 재밌는데? 오. 오, 여기가 그 예전에 쓰던 그 활주로입니다. 여기 이제 원돌기 연습하기 딱이다 진짜. 그래도 이제 어드벤처 즐기시는 형님들이 또 와 계시네.
역시 여기 또 한 명의 바이크 형님이 또 계시네. 헬로. can I go in? If you are adventurous enough, camp out on the floor. but it's very dark. Get slow, go slow. But it is possible. I drove through, entered this exit, and came out on the exit number 4. Okay. So it's no problem. Okay. As you want. okay, thank you very much. 와, 여기가 유고슬라비아의 비밀 기지. 야, 이거 너무 어둡다, 이거. 와, 대박이다, 진짜. 예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비행기 숨겨가지고 여기를 이제 기지로 썼던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섭다, 여기. 출구다. 여기 출구 아닌 것 같은데? 아우. 근데 나는 이거를 넘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쌉고수들은 오토바이로도 이거 잘 넘어갈 텐데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겠다. 어두운 그 자체. 와, 진짜 어디서 좀비 쳐낼 것 같아. 출격하라.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보스니아로 넘어가거든요. 재밌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Hi. Hi. Welcome. This yeah, chibapi. Do you have Coca-Cola Zero? Yep, we have. 아, 예, Coca-Cola Zero. 아, 근데 여기도 꽤 물가가 비싸다. 이 제로 콜라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이게 3유로입니다. 이거 거의 한 컵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이 콜라 한 잔에 3유로. Traditional food here. Thank you. Welcome. Enjoy. If you need something, just tell us. Thank you. 일단 제가 주문한 음식이 이거 제바비 위드 로컬 브레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유로입니다. 아무튼 이게 오늘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 제바비. 맛있다 근데. 생긴 건 쌈장 같이 생겼는데 이건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그래도 이거 비싸고 맛 없으면 되게 최악인데 맛은 있네. 다행이다. 일단 저는 그러면 이거 먹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다음 퀘스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